옥수수를 심어놓을 때 내가 한달 간격으로 심어놓는다. 지금 찰 옥수수 한참 따먹고 있는 중이다. 요거는 지금 따서 맛있게 쪄먹고, 그리고 한달 뒤에 심은 옥수수는 지금 또 이렇게 한참 자라고 있다. 옥수수는 내가 한달 간격으로 쫙쫙쫙쫙 심어놨더니 계속 아마도 10월 달까지는 옥수수를 따먹을 것이다. 지금 이 순간에 해가 눈이 부셔갖고 눈을 뜰 수가 없네. 우리 고추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약도 붉기 시작하였다. 요게 따서 주렁주렁주렁 열렸는데 요게 과연 약을 안 줘도 살수 있을까요? 안 살을까요? 모르겠다. 지금 이 순간에 찍는 우리 나리꽃이다. 엄청 이쁘다. 내가 나리꽃을 우리 집에는 이렇게 심어놨다. 지금 이 순간에 찍는 것이 이뻐가지고 내가 핸드폰에 찰칵 인증샷 담고 있다. 우리 집이다. 좋다. 낮에는 뜨거울 때는 일안 하고 내가 봉숭아꽃도 점차적으로 심어놨더니 한쪽에는 꽃이 다 피고 한쪽에는 지금 한참 자라고 그런다. 우리 신랑이 전지해주는 사다리가 무슨 에펠탑처럼 보인다. 요거를 타고 우리 신랑이 소나무 전지해줄 때 하는 것이다. 꼭 파리에 온 에펠탑 보는 것 같다.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제는 목주 들고 지금서부터 우리 둘레길 10발길만 들을 것이다. 그러면은 나는 지리산에도 왔고 속리산에도 왔고 설악산에도 왔다. 나의 둘레길에는 내가 다 이름을 지어놨다. 여기는 속리산, 여기는 설악산, 여기는 지리산 하고 다 나의 둘레길에 해놨다. 내가 지어놓은 우리 둘레길 길이다.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지리산 자락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 우리 동네다. 온갖 새들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다. 우리 청직나무에 타고 간 올라간 능수화꽃을 지금 내가 찍으려고 그런다. 엄청 이쁘게 소나무에 전지해준 것도 보이고 장중나무에 능수화꽃도 보이고 오늘도 4분 영상으로 내가 찍고 둘레길 계속 돌고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 집 둘레길이랍니다. 엄청 좋아요. 3분 20초 영상 찍고 오늘도 나는 둘레길을 10발기만 지금서부터 돌을 겁니다. 주위도 밤나무도 보면서 여기가 우리 집 둘레길이랍니다. 우리 신랑이 나 걷기 좋으라고 이렇게 좋게 해 놓았습니다. 좋죠? 핸드폰 들고 4분 영상 찍고 어디 밤나무 좀 보고 엄청 좋아요. 4분 영상은 우리 집 둘레길로 찍고 찰칵 4분 5초로 돌렸습니다.